안녕하세요. 고수행마입니다. 오늘은 장기박보 초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연장근 문제입니다. 아니, 연장근으로 이기는 방법. 지금 초에서는 한 방이면 끝납니다. 한에선 어떤 연장근으로 이겨야 될까요? 지금 한에서는 병이, 세 병이 있습니다. 이 세 병이 엄청난 활약을 해야 됩니다. 이기는 수를 한번 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. 고수행마가 매일같이 박보장기 문제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구독하셔 재미나게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 병으로 들어가면서 장군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? 먹겠죠? 또 들어가면은 또 먹겠죠? 그 다음에 장군을 칠 수 있는 게 이 병으로 멍군. 아, 이제는 장군 칠 게 없네요. 차밖에 이거는 안 되겠죠? 아, 이건 실패입니다. 이렇게 장군 쳐서는 안 됩니다. 첫 수는 이 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멍군. 이때 궁이 도망갔어. 계속 궁을 따라갑니다. 멍군. 먹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서 이때 이거를 먹으면서 장군을 칩니다. 장군. 자, 그러면 이건 못 먹죠? 멍군. 옆으로 갈 때 내려가면서 장군. 장군. 멍군. 먹는 수밖에 없어요. 상 먹으면서 장군 치고 멍군.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장군 치면 됩니다. 병으로 먹어도 되겠죠? 네, 다시 한 번요. 이 병으로 장군 멍군. 쳐서 끝까지 쫓아갑니다. 멍군. 네, 이렇게 놓고 장군. 장군. 옆으로 궁이 갈 때 밑으로 가면서 장군을 멍군. 치면 되겠습니다. 장군. 그러면 멍군. 이제 장군. 네, 요 병으로 멍군. 병으로 먹어도 끝납니다. 그렇죠? 이렇게 해서 하니 연장근으로 이기는 박보 초급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